고기는 고기는 뭐지? 요 민현 어디가 지금? 뭐야? 우리는 우리가 친구들 What? 어? Get out. Get out. 대박. 진짜 못 하겠어요. 해줘야죠. 미안해. 지금 아침 5 시간이니까 각자 책들 보고 2교시 준비해. 뭐? 2교시 준비하라고. 어? 감자야. 아니 공부해. 미안. 다음 주 시험이야, 중간고사. 오늘은 기분을 많이 풀었구나. 1864년. 너 되게 깡패다. 감자 강원도에서 갖고 온 특산물입니다. 강원도 감자 내가 그냥 갖고 좀 심심해서 키워왔는데. 키워왔다고? 뭐를 넣으면 원래 요만했어? 원래는 요만 시기하셨어. 아니 왜 이렇게 학교 분위기가 시끄러운 거야? 조용들 해주세요. 정숙 몰라요? 학교에서도 정숙해야 된다는 거 모르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 들으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모두들 반가워요. 오늘은 저는 뉴이스트 초등학교에 새로 선생님으로 부임하게 된 박슬기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다섯 분 말고 또 두 분의 전학생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모시고 왔어요. 아마 정신 연령은 똑같을 거예요. 네, 아마 좀 더 우리 다섯 학생들이 더 낮을 수도 있고요. 예, 기대해 보시고요. 자, 두 학생 소개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높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신 상태는 비슷해요. 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인사 한마디씩 해줄래요? 먼저 우리 남학생부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건이에요. 네. 그다음 우리 옆에 아름다운 여학생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윤아예요. 와. 우리 윤아야 지금 여기 우리 남학생들의 원성이 아주 자자한데. 어때요? 여기 있는 남학생 중에 본인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때요? 예. 그렇게 알고요. 예. 우리 윤아한테. 예. 예, 그럼요. 추구덕 되면 안 돼요. 알았죠? 예, 그래요. 우리 두 친구, 여기 자리 마련되어 있으니까 같이 앉으세요. 네. 자, 이제 1교시 시작할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첫 번째 1교시는요, 국어 시간입니다. 같으면은 뭐 이렇게 뭐 우리말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유학파 친구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수업 시간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먼저 어려운 받아쓰기를 먼저 실시를 할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이 받아쓰기 과목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을 한번 예, 설정을 해봤어요. 뭐냐면 점심 도시락이 바뀌는. 오. 예. 우리 학교 생활에 있어서 꽃은 뭡니까? 도시락이죠. 도시락이죠. 예. 도시락 메뉴가 바뀝니다. 와. 예, 그렇습니다. 받아쓰기를 가장 잘한 친구에는 무슨 반찬이 주어지냐면 고기 반찬. 계란. 계란 아니지요. 계란보다 더. 더 와. 바로 소세지 반찬이. 예. 가장 받아쓰기 잘한 친구에게는 예 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신경하지 마라. 자, 준비됐나요? 네. 네. 자, 좋습니다. 예, 그렇죠. 서로 이렇게 컨닝을 하다 걸리면은 반찬 밥도 맨밥도 안 줘요. 점심시간 아예 없다고 보면 돼요. 자, 선생님 무서운 사람이에요. 공부하면 안 돼요. 자, 1번입니다. 1번. 머릿속이 가벼워서 말도 깃털 같아. 예? 머릿속이 가벼워서 말도 깃털 같아. 받아쓰기죠, 퀴즈. 예, 아니죠. 예. 받아쓰기입니다. 받아쓰기도 너무 수준 낮은 단어는 안 하고요. 저희가 문장 쪽으로 공략을 네. 했습니다. 여기 컨닝이에요. 멤버 아니에요. 컨닝. 나 언제? 나 언제? 맨맨 되지? 컨닝은 안 돼요. 안 돼. 맨 뒤에 가서 받아쓰기 할 줄 알아요? 유나랑 버니 같은 경우에 컨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케찹이 없어져요. 케찹이 없어져요. 그럼요, 그럼요. 케찹 없어. 소세지 그럼. 캐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아주 똑똑한 우리. 어, 렌이 너무 똑똑해요. 자, 1번 다 썼나요? 네. 네,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끝까지 지켜줄게. 내 맘속 다 비춰줄게. 네. 내 맘속이요, 내 맘속이요. 맘. 내 마음속 다 비춰줄게. 비춰줄게. 그래, 이 정도까지는 뭐 간단하지. 어, 그래요. 아론이 형 큰일 났다. 아론이 형 뭐 맨밥도 못 먹겠네. 자, 지금 거 보면 안 되고요. 안 되는 걸 알면서 또 전화를 걸었어. 왜 그랬대. 그러니까. 이게 전화 걸면 안 되잖아요. 술 먹고 꼭. 아 그래, 미안해요. 유나양 건군. 예,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요. 안 되는 걸 알면서 또 전화를 걸었어. 어우, 우리 건군하고 유나양보다 좀 더 못하는 것 같기도. 안 되는 거 알고. 또 전화를 걸었어. 아, 예, 예. 또 전화를 걸었어. 전화를이에요? 전화를. 전화, 아니고 전화를. 그렇게 썼네. 전화를 걸었어. 응? 눈치 볼 거 없잖아. 빛이 나고 있잖아. 어허? 아, 눈치 볼 거 없잖아. 빛이 나고 있잖아. 자, 5번 문제입니다. 어, 라임이 있네요. 가사가 참 좋네요. 눈치 볼, 그쵸? 어, 아주 주옥 같아서 선생님이 발췌해 왔어요. 네. 예. 저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발로 쓴 것 같으면 채점할 때 선생님이 기분이 들었겠죠. 예. 예쁘게 쓰는 친구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씨를 또 예쁘게 써요. 삐뚤빼뚤하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언니? 안 되죠? 그래요. 어, 이거 좀 길어요. 예, 좀 많이 깁니다. 민현이가 부대찌개를 끓이려고 깻잎, 소시지, 숙주나물과 고춧가루, MSG 조미료, 강낭콩을 사려고 마트에 가서 한 보따리 잔뜩 사갖고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비가 없어서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한 보따리 잔뜩 사갖고 이제 택시 좀 저 의자 바짓 소리가 났는데 네, 의자 부셨어. 제이아이군. 네. 지금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죠? 네. 다시 읽어줄게요. 네, 다시 읽어줄게요. 민현이가 부대찌개를 끓이려고 포기했어? 나 다 썼어. 그래? MSG 조미료, 강낭콩을 사려고 마트에 가서 한 보따리 잔뜩 사서 택시비가 없어서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택시비가 없어서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형 거 안 보여줘도 돼. 네, 만점짜리 나왔어요. 어, 예. 자, 다들 뭐 자신 있어 하는데 과연 몇 점이 나왔을지. 자, 이거 채점을 해서 바로 예 네.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점수가 다 채점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자, 점심 도시락으로 소시지 반찬이 걸려 있는 이번 국어 시간의 받아쓰기. 어, 야.
생각보다 고득점자가 나왔어요. 두 명이나. 저희가 나왔는데. 두 명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물론 잘했지만 우리 뉴이스트 친구들 중에서도 있어요. 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최고 고득점이 70점이라는 사실. 제일 잘한 사람이 70점이에요. 네. 누군가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렌군. 거짓말. 진짜요? 옆에 렌이 70점. 네, 1등. 렌이 70점이라고요? 예, 손스테이스 캐쳐까지. 렌이 70점이라고요? 네, 70점. 와, 무한대. 거짓말. 나를 따라. 우리 백호군. 네, 70점. 내가 70점이 아니야? 우리 두 친구가 70점으로 동률을 이뤄서 점심도시락으로 소시지 캐쳐. 소시지와 캐쳐까지. 네, 줄게요.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2교시는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올바르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2교시는 바른 생활 시간입니다. 네. 자기가 정답을 알겠다 싶으면 열심히 손을 들고 이름을 외쳐주면 돼요. 정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예. 자, 이번 역시 점심 도시락에 만두가 걸려있습니다. 고기만두. 고기만두. 간장도 드립니다. 자, 바른생활 문제 드릴게요. 친구가 시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뭘까요? 미안, 미안. 들어. 미안, 미안. 들어. 아, 나 이거 안 해. 얘들아. 자, 민윤이 가져받았어. 축하해. 축하해. 렌! 끝! 바로! 렌군 좀 받았어요. 네. 물론 너 잘했지만 앞으로는 더 잘,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자, 우리 건군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건. 다음번에도 더 열심히 해. 다음번에도 더 열심히 해. 1등 한 친구한테 다음번에도 더 열심히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내가 따라잡을지도 모르니까 너도 열심히 해. 자, 누구? 예, 해봐요. 바로? 축하해. 사랑해. 축하해. 사랑해.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잘했으니까 아이스크림 사줄게. 정답은? 기대하겠습니다. 정답은 가장 먼저 했던 우리 민현군의 축하해! 라는 정답을 저희가 정답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아주 잘 맞춰줬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교실과 복도 등에서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려면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윤아. 네. 렌 받았죠? 질서. 질서. 백호. 질서. 자, 우리 윤아양 대답 들어볼게요. 뛰지 않고 질서도 잘 지키고. 어? 그게 질서예요. 그게 질서입니다. 그게 질서. 뛰지 않고 질서도 잘 지키고. 민영. 네. 항상 정숙하고 뛰지 않고 왼쪽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걷습니다. 정답! 사실 복도에서는 정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답 우리 민영군이 잘 맞춰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누적 두 문제를 맞췄어요, 민영군. 네. 네. 자, 아직 문제가 남았으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산에서 왜 취사 봉지 써 있죠? 네. 그렇게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백호. 백호? 불날까봐. 렌. 산불. 지하. 불과 쓰레기가 생기. 불날 수도 있고 쓰레기가 생기니까. 예, 가까워서. 생기고. 예. 생기고. 네. 동물들이 죽어요. 밥해 먹는다고 동물들이 죽나요? 백호. 동물들 먹으면서 배불러 죽지 않나요? 백호. 밥을 짓고 있으면은 예. 야생동물이 와서 그 밥을 다 뺏어 먹으니까 위험하니까 슬퍼요. 아, 왜냐? 고지혈에 걸릴 수 있다. 네. 그 혈압이 와가지고 혈압이 와. 네. 쓰러질 수도 예. 있어요. 가장 드접한 우리 제이한테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쓰레기까지 잘 맞춰준 우리 제이알군에게 정답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군하고 유나한테 다 아는 문제죠? 너무 쉬워서 손을 안 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런 티가 팍팍 나네요. 자, 지금 우리 민영군 총 두 문제 맞춰서 점심 도시락 만두 드립니다! I like her. 앞뒤 비빔 높이. 얘들아, 그냥 틀린 거야. 끝났다. 아,
여기는 어디? 김포공항 하네다 공항으로 하네다 공항 가는 거 맞지 우리? 우리가 가는 도착지가 어디지? 하네다 공항 맞을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저희는 일본으로 떠납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데 목소리는 다운이네요. 목 상태가 안 좋아요. 일본어 한번 해봐요. 오빠 일본어. 아니 오빠 니혼고 조지 됐어. 아 뭐야 너무 간단하다. 때문에 조지 됐어. 지금은 기부공항이고요. 네, 좀 이따가 하네다 공항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비행기를 탑승하러. 안녕. 좀 이따 봬요. 하, 뿅 한번 할까? 하나, 둘, 셋, 뿅.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일로부터. 여기가 어디냐면 공항이죠. 무슨 공항인가요? 하네다 공항. 하네다 공항. 오늘 저녁은 간장 샤브샤브인가? 스키야키. 뭐 스키야키라고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간장 샤브샤브 같은 그런 걸로 먹는데요? 기대되는데요? 그런 걸로 먹는데요. 네, 날씨 멘붕이야. 멘붕. 여기는 저희가 일본에서 1박 2일을 묵게 될 도쿄 호텔입니다. 네. 저희 지금은 저녁을 먹으러 이동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고프죠? 아니요. 배고파요? 아니요, 배고파요. 자고 싶어? 아, 진짜. 네, 요즘에 할팅 좀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잠이 많이 부족해. 오늘 머리가 좀 귀엽네요. 그쵸? 되게 오랜만에 해외에 나와가지고 멤버들이 다들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번엔 또 되게 큰 무대에 쓴다고 들었어요. 관객이 15,000명이라고 들었는데 아 정말 생각만 해도 떨리네요. 저희가 요즘 최근 들어서 큰 무대에 선 적이 오래돼가지고 긴장돼요. 그치만 잘할 수 있습니다. 이만 저희 셀프 카메라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반 일렉트로 밴드 뉴이스트의 민현이었습니다. 저 식당에서 봐요. 안녕. 이게 바로 저희가 오늘 먹을 거예요. 여기 계란도 있고요. 이게 뭔지 알아요? 야채. 이게 바로 간장 소스 고기고요. 와 맛있겠다. 이 고기랑 이 고기랑 다른 게 뭐니? 조금이잖아. 아 이 비싼 거? 네네. 아 여기도 있구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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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수. 야. 멋있어 멋있어. 입수 입수. 베커는 손으로 먹는 걸로. 그럼 그런 걸로. 이게 간장 냄새가 많이 나네요. 여기다가 생계란을 넣는 거라네요. 생계란. 생계란 나도 넣어줘. 다 먹게. 야 그렇게 깨면 안 되지. 야 이상해. 코라 코라. 나 먹는다. 이게 소고기. 계란에 콩나물 담가서 야 이거 있으니까. 야 이건 뭔데? 알았냐? 맛있어? 맛을 한번 표현해봐. 일단 아마 동키호테 많이 보여줄게. 셰프 셰프. 아 누가 그렇게 셰프에서 더럽게 먹어. 또 남자 하면 목젖 아니겠습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나 봐요. 너무 열심히 먹었어. 너무 열심히 먹었어요. 지글지글지글지글. 야 이러고 하면 안 돼. 왜? 우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저게. 저거는 저건데 왜 우리는. 일본은 되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 여기가 일본 그 신주쿠 도나가라고 하는데 여기가 가부키초 근처래요. 가부키 줘야 가부키 줘. 내가 찍기가 힘드네. 내가 앞으로 가서 뒤로 걸어야겠다.
야, 뒤에 누구 있으면 너 알려줘. 뭐 하는지 알아? 감독초가? 몰라? 감독초가 내가 알아봤는데 모든 그 되게 그 유흥과 아 그런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래? 청소년이. 아, 그래? 어 청소년 그런데? 얘들아 백구가 이상한 말해. 일본 하면 생각나는 거 세 가지. 스시. 스시. 유이스트. 유이스트. 어, 세 강했어. 아르냐. 어? 미국 하면 생각나는 세 가지. 몰라. 나. 네, 일단 제가 또 마트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걸 또 밥을 먹고 간식거리를 사서 호텔 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룸메, 오늘 룸메는 렌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외국에 나오면 거의 렌이랑 방을 같이 쓰고요. 렌을 좀 잘 이렇게 페이스를 잘 조절해서 뭐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저희 숙소에 도착하셨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누구냐? 들어오자마자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여기 왔어? 응, 안녕. 어, 웬일? 얘들아. 어? 나 지금 고모 만나야 되니까. 아 맞다, 또 일본에 아. 또 아른형 고모가 사실인가? 아 놀라워요. 일단 오늘 하루는 일단 어드벤처하고 파라타스틱하고 다이나믹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 영어 좀 하는데? 좀 하는데? 좀 하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이고요. 오늘은 근데 별로 한 게 없죠 저희가. 아, 다이나믹한 일이 하나 있었죠. 다이나믹한 일이 뭔데? 올 때 비행기가 흔들려가지고 진짜. 아, 다이나믹한 일이 나 너무 그 너무 재밌었어요. 내가 오늘 좀 눈이 부어가지고 쌍꺼풀 수술한 것처럼 됐어요, 눈이. 뭐야, 클로저 들어갑니다. 클로저. 마밤. 네. 쌍꺼풀. 어, 쌍꺼풀이 진하네요, 수술한, 진짜. 네, 쌍꺼풀 수술한 것 같이 돼가지고. 설마 저희 몰래 한 거 아니죠? 솔직히. 안녕하세요. 하고 장난이에요, 장난. 아니지, 야. 자연입니다. 야, 쨔리는 안 해도 잘생겼지. 나 원래 잘생겼는데. 저희가 이 잡지에 얼마를 찾아보냐면요. 거의 반을 넘게. 5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을 잡았어요. 이 잡지 두께에 이로써 저희가 이만큼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 뉴이스트가 이제 2013년 네. 대세 아이돌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죠. 네, 그쵸? 일본에서 네. 저희가 또 이게 뭔가요? 아, 굿즈! 네, 저희 그걸 파는 그건가 그쵸? 봐요. 뉴이스트 티셔츠, 뉴이스트 와 이거 담요? 타월 담요 슬러건, 뉴이스트 슬러건도 있고 카드 우와, 어 응원복이 있어요. 타월이네, 되게 멋있다. 응원도구는 우리가 봤죠 일본에서. 그렇죠. 때 여기 어 선배님 우리가 봤었죠. 저희가 어 저번에 있었던 일본 단독 콘서트에서 좀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잘했어? 3월 10월에 또 한 번 하는데 그때는 2,500석을 두 번을 하기로 했습니다. 와! 네. 그런데 제프 다이버 시티 도쿄인데 그게 네. 일본에서 데뷔를 하지 않고 가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데뷔를 안 한 상태인데 그 일본 제프 다이버 시티 도쿄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죠.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럼 지금까지 뉴이스트의 JR 랜 민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들어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대기실 모습을 조금 찍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3명 진짜 명이 있습니다. 진짜 장난인 거 진짜 너무 떨려 지금. 그 무대가 생각보다 좀 큰 거 같아. 생각보다가 그거... 아니고 원래 컸습니다. 원래 아 생각 아 그래 원래 만 명 이상 들어온다고 하고요. 그거 아니고 우리 오랜만에 그쵸. 그러니까 오랜만인데 또 거의 다 큰 무대야. 그러니까 많이 떨리는 거 같아. 관객이 만 명 이상 이상인 거 같다. 팀이 어떻게? 일본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일본어. 미나상이 오아이스를 고통받기 때 또때모 오래시 됐어. 한번 해봅시다. 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ニュースのリーダー、JRです。こんにちは。ニュースのファイトタイガー、ペコです。こんにちは。ニュースのカワニです。すみ。こんにちは。ニュースのミニョンです。あるじゃん、いちご。いこう。なあね。みなさん、楽しんで。バイ、ハ、紹介を부탁해요。안녕하세요。 皆さん楽しんでますか？2013これからは僕たちのステージです。わあ！そうよ。
아론산 우레시 포토가 아리마스요네 そうですね 여기야 저거 여기 뭔가 이것도 아리마스타게 띠아짱 되게 야비한 것 같아, 그치? 지치와 보그타 체뉴이스와 2月13日に 봐봐, 나 봐봐, 어떻게 된다, 그게 한국で 新曲をリリース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소신대 모이토츠 3月15日で 데뷔 1주년을 迎えます 그치 박수 백호상 야, 편집에서 바뀌네 너 묻었어 오, 편집 꺼봐.